이제 SK 이노베이션 이거 한번 다뤄보죠. 이 SK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상당히 시장에 기대감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갑자기 뭐 그것도 파이낸셜 스토리 해갖고 사장님이 나오셔서 이사회의장님도 나오시고 다 멋있게 했는데 멋있게 나 하는 날 그냥 주가를 확 곤두박질 쳤어요. 맞습니다. 그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이게 이번 달 1일인데 이제 IR과 기자간담회를 겸해서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콘네드 호텔에서 아주 크게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배터리 신설 법인을 만들어서 떼어내겠다 그런 걸 공식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현재 이제 배터리 관련 사업 부분을 그냥 사업부 형태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LG 화학이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 분사해서 상장을 시키겠다 전국에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이 배터리 사업 부분 실적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주 잔고만 지금 1테라와트 이상이 된다고 하고 금액으로만 하면은 130조 원이라고 하니까 그 사실 LG 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좀 앞서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이다. 좀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얼마 전에 SK텔레콤도 동일하게 분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점에는 오히려 SK텔레콤은 주가를 탄력을 받고 올라갔거든요. 그거는 이제 인적 분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주주가 동일하게 SK텔레콤이 분할되더라도 사업회사의 지주회사의 주식을 동일하게 가질 수가 할수 있는데 LG화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네네 저는 이 알맹이 주식을 못 갔거든요. 아 주주 입장에서. 아, 가질 수는 있죠. 갔는데 한 바퀴 건너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주회사 형태로 해서 자회사 형태로 갖게 네네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디스카운트 효용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떤 것 같아요? 네, 분사 계획 밝힌 날 깜짝 놀라서 투자자들이 엄청 매도를 해서 8.8%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단기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보합권에 있다가 오늘 약간 올랐고요. 아직도 이제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뭔가 미래를 예측할 때 중요한 거는 그럼 과거가 어땠느냐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 저희가 그 향후에 뭐 SK이노베이션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도움이 될거 아니에요. LG화학도 동일한 걸 작년 하반기에 겪었는데 그 주가 스토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똑같죠. 사실 LG화학의 이제 물적 분할 공시가 작년 9월 17일에 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70만 원 후반대였더라고 주가가. 근데 그게 60만 원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추락을 했죠. 개인 투자자들 반발이 그때는 더 심했고 국민연금도 이때 여기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거 봐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뭐 결국 나머지 이제 주주들 기관들이 다 찬성을 하면서 이제 분할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올해 초에는 LG화학 주가가 그 주당 100만 원 장중 넘어선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 고점까지 다시 회복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으로 넘어서게 되면서 사실 뭐 그때 악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이게 사실 그 SK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지금 당장은 상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100% 자회사로 갖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투자자들은 이게 사실 디스카운트를 왜 받아야 되냐, 100% 자회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받아야 되냐 이런 게좀 시장에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신 겁니까? 네, 제 의견 맞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악재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현상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홀딩 컴퍼니, 지주사가 무지하게 디스카운트돼서 거래돼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상한 특성 두 개인데 그거 하나하고 우선주가 싸게 거래되는 우선주가 사 거하고 그게 이상한 건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SK 이노베이션이 그냥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잘하겠다는 거거든요. 잘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현재 석유화학 정의로 돼 있는 이 탄소 배출 산업에서 이제 그린 산업으로 변화해 가고 배터리도 보면은 향후에 이제 그 투자하겠다는 규모를 보면은 거의 LG화학에 균등하게 가요. 그러면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조달하려면 물적 분할을 해서 IPO 시켜서 그 돈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LG화학도 대중이 마찬가지고. 돈을 모아야.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단기 투자하시는 그 투자자들 분에서는 뭐,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지만 제가 보기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네. 시간이 지나가면 결론이 나겠죠. 네. 아직 뭐 계속 하락세의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보합권에 있다가 또 반등을 하면은 단장님 네. 말씀처럼 단기적으로만 이제 약간 악재고 중장기적으로는 네. 이렇게 상승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또 시장의 판단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도 진짜 시장에 아주 중요한 이슈들을 깊이 있게 준비하셔서 네. 나와주셔서 편안하게 말씀 잘 나눠주셔서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